말해줍니다. 대디아가 눈의 움직임이 창문이라고, 마음의 창문이라고 말해줍니다. 왜냐하면 네, 사람들이 보는 것이 드러내주는데, 뭘 드러내주냐면 어떤 환경적인 정보에 그들이 attentive, 집중하고 관심을 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. 이렇게 바뀌지? 그러나 첫 문장담에 있는 그러나 뒤는 주제문이죠. 그러나 더 많은 것, 관심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. 누구보다 단지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,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.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죠. 근데 어떤 것에?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야의 라인에 있지 않은 것에 집중, 관심을 줄 수 있는 거지. 눈 옆에 있는 것도. 뭐처럼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어플러스 비동사 시작되는 거죠. 뭐에 의해서? 농구선수에 의해서. 이렇게 농구선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공을 드리블하게 하는 사람이지. 코트에서 뭐 하면서? 관심을 기울이면서. 뭐에? 선수에, 팀 선수에. 어디 있는? 옆에 떨어져 있는. 단지 보기 전에 그녀가 네, 데드온 패스. 데드온 패스가 뭐였더라? 아까? 아주 정확한 패스를 던지기 전에 뭐 없이? 바라보는 거 없이. 안 보여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우리 또한 직접적으로 어떤 걸 볼 수도 있죠. 뭐 없이?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없이. 내 PP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지? 너는 가였을지 모른다. 이런 경험을 뭐 한다면? 네가 읽고 있었다면, 책을. 그리고 갑자기 알게 됐다면 뭐에도 뭐 하겠냐면, 뭐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눈을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페이지에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몰랐다는 거죠. 뭐를? 네가 막 읽었던 걸 몰랐다는 거죠. 뭐일지라도, 네가 보고 있을지라도, 글을 보고 있을지라도 너는 명백히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거죠.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관심에. 근데 그것은 뭐냐면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, 그 관심, 그건 어떤 과정이냐면 그 과정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죠. 뭐랑 독립적으로? 눈의 움직임과는 독립적으로, 눈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.